인도네시아에서는 치어 시체를 꺼내 춤추기 즉 특이한 전통으로 시체를 물통에 담아 춤추며 죽은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관습입니다. 스페인에서는 파스텔리스 인간 탑로키 즉 기이한 관습으로 팀이 복잡한 인간 탑을 만들어 힘, 단결, 공동체의 상징을 표현합니다. 카타르에서는 커피 음료식 오 끝까지 마시기 즉 이상한 전통으로 손님을 환영하고 끝까지 커피를 마셔야 예의에 맞는 손님으로 인정받는 관습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쿠에톰 오 제비놀이와 경주 즉 기이한 전통으로 제비놀이와 제비경주로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문화적인 측면을 체험합니다. 네팔에서는 쿠쿠르티아르 개를 존경 즉 기이한 전통으로 이 축제에서 개들은 화환, 티카 표시, 특별한 간식을 받으며 존경받습니다. 네팔에서는 큐크리 범을 모방하며 놀기 즉 기이한 전통으로 사람들은 범을 모방하는 춤과 노래로 성스럽고 유머러스한 축제를 즐깁니다. 스웨덴에서는 크리스마스 불금 모 희극적인 노래 즉 기이한 관습으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희극적인 노래를 부르는 관습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범죄 소설 읽기 즉 기괴한 전통으로 겨울 어둠이 살인과 범죄에 대한 호기심을 생기게 한답니다. 터키에서는 키르크피날 오일 레슬링 기름에 발못 묻히기 즉 이상한 전통으로 기름에 발못 묻힌 몸으로 레슬링하는 역사적인 터키 관습입니다. 페루에서는 타카나쿠이 싸움으로 분쟁 해결하기 즉 이상한 관습으로 사람들이 친근한 싸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새해를 신선하게 시작합니다. 미얀마에서는 타투어 파이구 신사가 방송을 통해 목배의 제사 진행 즉 기이한 관습으로 신사가 자신의 소원을 노래로 표현하며 고대 제사를 수행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탱거렛의 야드냐 카사다 브로모 화산의 제물 즉 특이한 전통으로 사람들이 음식, 가축 및 개인 물품을 화산 분화구에 제물로 바치는 관습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토마토크 동료에게 먹이를 던지기 즉 특이한 전통으로 토마토를 던지며 서로 먹이를 던지고 받는 행사를 통해 인터넷 동영상을 찍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톱박치기 물건 떼양치기와 제물 즉 특이한 전통으로 신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 물건을 톱으로 자르고 부적으로 만드는 관습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토페 시체간의 농락 즉 특이한 전통으로 헌신적인 행사에서 토페는 시체간의 농락과 희생을 의미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통하기 고대 음주 게임 즉 기괴한 전통으로 참가자들은 높이 들어올린 막대에 달린 통에서 술을 마시며 적게 쏟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몽골에서는 특별한 잔치에 말 고기 먹기 즉 기이한 전통으로 생일이나 결혼 때 특별히 기른 말 고기 먹는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파마디아나 죽은 이와 함께 춤을 추기 즉 기이한 전통으로 가족들이 선조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새 옷에 싸서 함께 춤을 추는 관습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파모라나 우 시체의 자세를 바꾸기 즉 기이한 전통으로 가족들은 주기적으로 죽은 친척의 유골을 떼던지고 재포장하며 재위치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파슈티우 호신술과 전통 축제 즉 특이한 전통으로 마을 주민들이 크게 소리치며 악마를 물리치고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파크레스티벌 타락한 영혼을 위해 제사 즉 특이한 전통으로 파크레스티벌은 사람들이 자신의 타락한 영혼을 위해 제사를 지냄으로써 지독한 시기를 기리는 행사입니다. 아르메니아에서는 파크라 카르 양의 눈에 소금 즉 기괴한 전통으로 양의 눈에 소금을 바르고 소금을 먹으며 미래를 예상하는 관습입니다. 필리핀에서는 판갈라이 손가락 춤 즉 이상한 관습으로 판갈라이 춤은 물고기의 움직임을 손가락만 사용하여 표현하는 춤입니다. 미국에서는 폴라베어 플런지 새해 첫날 수영 즉 기이한 전통으로 용감한 사람들이 심장을 상징적으로 성취하는 의미로 얼음 물에 뛰어들어 수영합니다. 부탄에서는 폴로 축제 축복과 함께 축하하기 즉
비이한 관습으로 부탄 사람들은 거대한 음경 상징물을 전시한 퍼레이드로 축복과 축하를 합니다. 티베트에서는 한해 장식 후 사자에게 시체 바치기 즉 이상한 관습으로 이 전통 장례의식에서 시체는 산 위에 놓여 사자에게 먹여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하다카마쓰리 벗은 몸 축제 즉 특이한 전통으로 참가자들이 로인클로스를 입고 차가운 물에 들어가 깨끗이 합니다. 중국에서는 항공 페스티벌 양식풍선을 날리기 즉 이상한 전통으로 중국에서는 밤하늘을 빛내는 양식풍선을 날려 행복과 번영을 기원하는 축제를 개최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헤기스 던지기 헤기스 던지기 즉 기이한 관습으로 경쟁자들이 헤기스를 던지며 스코틀랜드 문화를 축하하는 하이랜드 게임의 일환입니다. 브라질에서는 해먹기 해먹는 국가의 날 즉 기이한 관습으로 브라질 사람들이 해먹을 공공장소에서 함께 즐기는 관습입니다. 멕시코에서는 화란색의 농사와 음식에 대한 헌신 즉 기이한 전통으로 농사와 음식을 위한 신성한 축제로 음식과 음료를 제물로 바치며 즐기는 행사입니다. 인도에서는 화염 행렬 고도불꽃 놀이 즉 특이한 전통으로 대량의 화염과 불꽃을 이용하여 가을 축제를 즐기는 관습입니다. 네팔에서는 힌두교 서원에서 첫머리 자르기 즉 기괴한 전통으로 성인식의 의미로 머리를 자르고 축복받는다고 믿습니다. 일본에서는 KFC 닭고기로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를 합니다. 즉, 이상한 전통으로 KFC 마케팅 전략이 전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개구리 춤, 개구리 기둥 주위에서 춤을 추기 즉, 이상한 전통으로 사람들이 개구리 장식이 달린 기둥 주위에서 춤을 추며 여름 소리날을 기념합니다. 몽골에서는 거위 발가락, 거위 발가락으로 피 즉, 이상한 전통으로 부정한 영혼을 쫓아내기 위해 거위 발가락으로 피를 뿌리는 의식적인 행사입니다. 부탄에서는 겉목두루마, 학에 대한 보존 즉, 이상한 전통으로 춤, 노래, 전통적인 관습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겉목두루마 새를 기리는 축제입니다. 멕시코에서는 게라케츠아, 문화축제와 댄스 즉, 이상한 전통으로 원주민 그룹들이 전통 댄스, 음악, 복장을 선보이는 축제를 개최합니다. 몽골에서는 게르 건설 의식, 유르트 조립 즉, 기이한 전통으로 가족들이 전통적인 유르트를 짓고 완성을 축하합니다. 중국에서는 경마축제, 복불복과 행운 즉, 이상한 전통으로 마을 경주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로 중국의 전통적인 경마축제를 즐깁니다. 네팔에서는 고드제트라, 말 퍼레이드 즉, 기괴한 전통으로 네팔 카트만두에서 악령을 쫓기 위해 말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가나에서는 관의 예술, 독특한 관 디자인 즉, 기괴한 전통으로 관을 죽은 자의 관심사나 직업과 연관지어 커스터마이징하는 관습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교회까지 롤러스케이트 타기 즉, 기이한 관습으로 카라카스에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아침에 교회까지 롤러스케이트 타는 관습입니다. 네팔에서는 구역질 행사, 신성한 나무의 구역질 즉 기괴한 전통으로 새로 생긴 스님들이 구역질하여 나무에 신성한 영혼을 담아두는 관습입니다. 미국에서는 국경 던지기, 물건을 주변 주와 나누기 즉 기이한 전통으로 플로리다 엘라베마 주 경기에서 어디에 물건을 던지고 나누는 행사입니다. 미국에서는 국제 해적말날, 해적처럼 얘기하기 즉 기이한 전통으로 이날에 전 세계 사람들은 해적 테마의 활동과 대화에 참여합니다. 이집트에서는 국화 축제, 신성한 국화를 제사하기 즉 특이한 전통으로 국화는 미소와 사랑을 상징하며 이집트에서는 국화 축제를 통해 신성한 제사를 지냅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그네 축제, 그네에서 흔들리기 즉 기괴한 전통으로 사람들이 큰 그네에서 흔들리며 하계의 햇살을 기념하는 행사를 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까미사르, 사망자와 공존 즉 이상한 전통으로 죽은 시체와 함께 사는 관습으로
유골을 꺼내 추모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행사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노켄백 세레모니, 의식적인 선물 교환 즉 특이한 전통으로 원주민들이 단결, 우정, 존경의 상징으로 노켄백을 교환하는 관습입니다. 스위스에서는 단칼대회, 시위와 건강 운동 즉 기이한 관습으로 사람들이 단검과 칼을 들고 거리로 나와 길고 단련된 퍼포먼스를 펼치는 행사입니다. 일본에서는 달마돌, 인내의 상징 즉 이상한 전통으로 달마돌은 목표와 소원을 정하며 목표 설정 시 하나의 눈에 페인트를 칠합니다. 중국에서는 돈줍기, 초승달 모양의 돈줍기 즉 이상한 전통으로 초승달 모양의 돈을 보유하면 행운이 찾아오는 미신을 믿고 돈을 줍는 관습입니다. 미국에서는 돌림판으로 데리고 가다, 돌림판 사건 진행 즉 기이한 전통으로 미국 형사 재판에서 용의자를 돌림판으로 데리고 가며 합의를 찾는 전통을 따릅니다. 이집트에서는 돼지 축제, 돼지를 희생하고 요리하기 즉 특이한 전통으로 이집트에서는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요리하여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를 엽니다. 멕시코에서는 디아 데 로스 무에르토스, 죽은 자의 날 즉 기이한 전통으로 선조를 기리며 제단과 음식을 바치는 활기찬 축제입니다. 브라질에서는 디아 데 상 조지, 성 조르지의 날 즉 기이한 관습으로 퍼레이드, 전통 음식, 축제로 성 조르지를 기리고 축하합니다. 멕시코에서는 나 토마티나, 토마토 던지기 축제 즉 기이한 전통으로 사람들이 서로에게 토마토를 던지는 스페인식 독특한 축제입니다. 스페인에서는 나 토마티나, 토마토 던지기 축제 즉 기이한 관습으로 사람들이 서로에게 토마토를 던지는 스페인식 독특한 축제입니다. 스페인에서는 나디시의 밤, 화려한 나디시 조각 즉 기괴한 전통으로 오아카의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복잡한 나디시 조각 조각들이 전시됩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는 랜드 다이빙, 나무 뛰어내리기 행사 즉 이상한 관습으로 젊은 남성들이 높은 탑에서 줄을 묶어 발목에 달고 뛰어내리며 용기를 시험합니다. 필리핀에서는 넥탕 루니오스, 유령 축제와 댄스 즉 이상한 관습으로 고해상도로 꾸며진 유령의 의상을 입고 축제와 댄스를 즐기는 이국적인 행사입니다. 케냐에서는 마사이 부족 신부의 소똥 뿌리기 즉 기괴한 전통으로 행운을 빌기 위한 의식이라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마시부시, 물 웅덩이 점프와 음식 즉 기괴한 전통으로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물 웅덩이로 뛰어들어 신년과 축복을 기원하는 관습입니다. 일본에서는 마츠리, 잉어를 포함한 생선을 날리기 즉 이상한 전통으로 일본에서는 생선과 잉어를 사용하여 이른 봄의 시작을 기원하는 축제를 개최합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마케드, 부족한 수입으로 사치하지 않기 즉 특이한 전통으로 이 축제에서 사람들은 소유한 재산의 가치를 감사하며 절약합니다. 이집트에서는 말 위에 게임, 말을 타고 경주하기 즉 특이한 전통으로 참가자들은 말을 타고 경주하는 행사를 통해 용기와 피지컬을 겨룹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는 머드맨, 가면과 진흙 즉 이상한 관습으로 남성들이 가면을 쓰고 몸 전체를 진흙에 덮어서 의식 중에 조상들의 영혼을 표현합니다. 이집트에서는 무미증, 도망한 사람을 추궁하는 행사 즉 특이한 전통으로 행사 참여자들이 도망한 사람을 쫓아가며 행사를 즐기는 관습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물미사, 신성한 물로 신앙 실천 즉 기이한 관습으로 베트남 신도들은 신성한 강에서 물을 떠와 세레나 축제에 사용합니다. 스웨덴에서는 미드서머 무식, 미드서머 시즌 환영 즉 기이한 관습으로 사람들은 손목에 꽃 화환을 메고 미드서머를 환영하며 축하합니다. 한국에서는 민속놀이, 한국 전통놀이 즉 이상한 관습으로 민속놀이와 전통놀이를 통해 역사와 문화를 전해주고 소통하는 관습입니다. 그리스에서는 밀가루 싸움, 축제에서의 밀가루 싸움 즉
기괴한 전통으로 갈렉시티의 주민들이 축제 중에 서로에게 밀가루를 뿌리는 관습,